안녕하세요. 교육봉사활동 운영교수 김종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래는 사범대, 비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본 오리엔테이션은 끝났죠. 자, 이제 추가로 GTO 사업단에서 해외 교육봉사활동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주기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외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교육봉사활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서식이 본그 서식하고 조금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GTO 사업단 김관태 선생님이시죠. 그 선생님께 해외 교육봉사활동 프로젝트 그 포트폴리오를 그분 서식을 그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받아서 그 서식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외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학생이 있다면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해하는 차원에서 같이 들으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교육봉사활동이라고 하면은 교과목이 지금 3개가 나눠져 있죠. 같은 과목인데 분류가 되어 있다란 말이 있죠. 예를 들면 좌측에 교육봉사활동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학점짜리. 보통 순서 없이 받아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숫자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교육봉사활동 1 받고 교육봉사활동 2를 받으면 총 60시간 이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다 이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교육봉사활동 30시간씩 채우는 게 너무 좀 번거롭고 너무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우측에 있는 교육봉사활동 많이 적혀 있는 그죠? 요거는 2학점을 의미합니다. 60시간짜리. 요걸 한 번에 받아서 이수를 해도 된다는 말이죠. 보통 해외 교육봉사활동 하는 학생들 보니까 30시간씩 이렇게 채워서 이수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 교육봉사활동 하면은 되게 한 40시간 조금 초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하고 이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육봉사활동 2학점을 이제 하고 모자란 시간은 뭐 다른 기간에 조금 더 해서 보완하든가 또 그냥 그 해외 교육봉사활동 시간으로 다 채우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죠. 선택할 수 있다. 자, 차례는 1번에서 12번까지 더 있지만 중간에 또 새로운 그 부분들을 조금 제가 넣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지 않게 간략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딱 2시간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을 이렇게 재봤더니 1시간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면 그 2시간에 이제 배울 범위를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아시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교육봉사활동의 이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교육봉사활동에 대해서 뭔지를 모르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간혹 어떤 경우냐, 해외봉사권은 아닌데 우리가 교육봉사활동 하면은 지역아동센터를 가장 많이 그 학생들이 선호하면서 찾더라고요. 왜 접근성이 강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일단 다른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에 전화를 해요. 먼저 가능한지 여부를 전화하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교육봉사활동이 뭐예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역아동센터 하다 보니까 담당 선생님들이 대부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선생님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쵸 이직을 하고 또 다른 분이 오시는 경우에 한해서 교육봉사활동이 뭐냐 물어보면 한동안 학생들이
전화한 학생이 스톱해요.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제가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교육봉사활동에 이해, 교육봉사활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이해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봉사활동이 뭐라고 생각해요? 교육봉사활동. 자, 저는 이런 어떤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원래 대면 때는 굉장히 이런 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녹화 영상은 좀 그렇긴 하네요. 먼저, 봉사활동이란 남을 위하여 힘을 바쳐 애쓰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봉사활동에 앞서 교육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봉사활동에서도 세부적으로 교육 관련 봉사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자, 죄송해요. 제가 문자 다른 데서 와서 제가 헐레벌떡 핸드폰을 소리를 무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교육적 재능을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즉, 교육봉사활동은 봉사학습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봉사학습은 자발적 봉사활동 때, 그죠? 요 오른쪽에 보시면, 자발적 봉사활동 대 사회봉사.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본교육봉사활동 OT를 들은 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죠? 왜죠?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회봉사, 자발적 봉사활동, 어느 쪽에 교육봉사활동이 가깝죠? 둘다 아니죠. 그죠? 첫째, 자발적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육봉사활동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접근을 하겠죠. 근데 이제 순수하게 교육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무성을 뜨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듣는 거 자체가 왜예요? 그죠? 그리고 교육봉사 활동을 하는 이유가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봉사 활동, 요 수업을 이수하기 위해서. 그죠? 완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죠? 등등등등등등 그렇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볼런테리, 이 봉사활동 관련은 굉장히 좀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봉사활동은 왜 도입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현장 체험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 교직 과정 이수 기준을 강화시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장 체험 기회가 굉장히 적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이제 구두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이따 다른 요소들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어떤 현장 경험이 굉장히 좀 적다. 그래서 요거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1번이 나타난 것이고,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게 교육봉사활동의 실습 영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생 실습만으로는 뭔가 이제 교직 과정의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인 거죠. 물론 이제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어떤 기준 차원에서 실습 영역을 좀 보완해야 된다. 더 이수화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 강화 차원에서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할수 있겠죠.
자, 플러스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에 봉사 형태의 현장 교육이 도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아무나 교육봉사 활동할 수 있나요? 그렇죠. 어떠한 재능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지식적 차원인 것이죠. 일종의, 그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재능, 어떤 체육적 재능, 어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해요? 교사죠. 또는 여러분들, 예비교사죠. 그죠? 이들의 어떤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장 교육의 도입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육봉사활동. 자, 교육봉사활동을 쉽게 표현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교육봉사, 나의 재능을 가지고 저 아동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는데 왜 배우는 활동일까? 이거예요. 이 배우는 활동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설명하고 있겠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교육봉사활동은 교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존재해야 돼요? 바로 학습자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교육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확실한 교육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확실한 교육. 국어 교육, 수학 교육, 체육 교육, 뭐 이런 확실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겠죠. 그러면 그 내용 구성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어떤 목표라든가, 그렇죠? 이러한 교육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용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봉사활동은 가서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계획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 하에 명확한 내용이 구성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이는 학습자의 능력 신장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교수자의 교수 능력 개발 및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회 발전. 아까 사회적 책임 뭐 그런 거 있었죠? 자, 그걸 이룬다면 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 말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읽을게요. 방과 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후 조용한 학교의 한 학급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교실 안을 들여다보니 학생 몇 명이 모여 같이 영어 문장을 읽고 있더라.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한 젊은 청년이다. 학생들의 표정을 보니 수업보다는 좀더 자유롭고 편안해 보인다. 가르치는 사람의 표정에도 열의와 즐거움이 전해진다. 이거죠. 이 대학생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로 나오죠? 지금까지 문맥상 이루어지면 예비교사, 여러분들의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글쎄, 그 교생실습 다녀온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수업을 하는데, 뭔가 과외일 수도 있고, 뭔가 하는데, 애들이 좀 자유롭지도 않고, 조금 뭔가 딱딱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교육봉사활동의 어떤 취지랄까 목적이 좀 퇴색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편안한 가운데 학생의 수준, 학생의 기복, 학생의 어떤 능력,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그죠? 수업 중에도 계속, 그죠? 얘가 진도가 못 나가요. 그러면 탄력성 있게 줄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생실습과는 달리 굉장히 좀 다른, 이제 교과목이 교육봉사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실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여러분, 학교 현장, 교생실습이죠? 이 교육봉사활동, 아까 제가 읽었던 요 사례를 비교하더라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생실습 같은 대집단 수업이 이루어지죠. 일대 다.
그죠? 자, 근데 교육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1대1, 1대소그룹과 같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부분이 이 교육봉사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래요. 교육봉사자와 봉사 대상자, 는 서로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예를 들면 봉사 대상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봉사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왜 밑에 거 먼저 열린지 모르겠네. 자, 능력, 지식을 습득한다 이 말이죠. 그쵸? 당연하겠죠? 우리 수학적 기능, 아니면 국어적 기능, 아니면 재능, 아니면 체육적 재능,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얘네 능력이 향상되거나, 지식이 높아지거나, 그쵸? 수준이 높아지거나,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변화가 온단 말이죠. 자, 예비교사로서의 측면도 있단 말이죠. 첫 번째,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응해봄으로써 실천으로 옮긴다. 그죠?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 우리 그 나중에 이제 제출하면 포트폴리오랑 교육봉사활동 그 내용들을 다 봐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우수하게 잘쓴 학생들, 자기 느낀점이나 성찰을 잘한 학생들, 뭐 기타 등등 이런 걸다 검토를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맨 마지막에 수상해요. 사범대학장상을 이제 수여하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해외 교육봉사활동 학생 중에는 우수 학생으로 해서 사범대 학장상을 받은 학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론. 지금까지는. 그죠?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뭐, 제가 우수하다는 건 아니지만, 제 OT도 받았고 하니까 이번에 좀, 한 학생이라도 한번 좀, 좀 체계적으로 잘 써서, 이번에 좀, 잘 이렇게 사범대 학장상을 이제 받아보는 게 어떤가 싶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자료가, 그쵸, 널리 이롭게 쓰이겠죠. 또 이제 이런 교육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그쵸, 본그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에 제가 초청, 얘기 모시죠. 그렇게 해서 간단한 이제 후기 정도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해외 교육봉사활동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몇 명이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가 왜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 후기를 얘기할 때요 점을 굉장히 성찰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해서 너무 좋았다라든가 적용해 보면서 내가 미진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타인과의 협력,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경험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들 그 지역아동센터 아시죠? 지역아동센터. 내가 지역아동센터를 굉장히 외면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역아동센터에 예전에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순수한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을 갔는데 내가 몇살 때였죠? 한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네요. 그때 이제 했는데, 내가 30년 살아오면서 먹을, 여러분, 요거 알죠? 요? 뭐뭐 삐리리야,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식빵, 뭐 이런, 응? 내가 그 욕을, 평생 30년 동안 먹은 욕을, 보다 더 많이 먹은 게, 요 지하아동센터, 아동들에게서요. 아동들이 좀, 전부 다 그렇지는 않는데, 좀 거친 학생, 아동들이 있어요.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역동성이 굉장히 강한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동들과의 어떤 경험 해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움 많이 돼요. 우리는 이게 좀 힘든 아동을 경험해 보면 다른 학생들 이제 조금 더 나은 학생들 보면 낫지는 않는데 얘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굉장히 좀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새로운 경험도 할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 학생들을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쪽 기관, 뭐, 센터장님, 아니면 담당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 같이 그 교육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그죠? 뭐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상호작용,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죠? 인간관계를 배우고 협력관계를 배우고 이렇다는 거죠. 무시는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적성이 정말 교사에 적합한지 예상 못한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자기 성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그쵸? 우리 포트폴리오 맨 마지막 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보고서에, 그죠? 배운전, 느낌전, 그런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좀 극단적으로 이제 그 사례를 좀 들긴 하는데, 한 학생이요. 유학생이 이제 비사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비사대학생이 이제, 그 학생도 지하아동센터였던 것 같아요. 예, 가서, 1대1로 수업을, 1대2인가? 1대1로 수업을 시키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내가 정말 이게 교사로서 재능이 있는지를 정말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두 학생, 그두 애가, 너무 역동성이 강한, 이었던 거죠. 뭔 이야기만 하면, 왜요? 뭐 이런. 접근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두 아이가의 뭐 비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토라져요. 토라진다고 귀엽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좀그 앞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장면이 오죠.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와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용기를 줬죠. 뭐 저는 뭐 그렇죠. 자기 성찰을 더 해보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자, 이런 경험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자. 교육봉사할 때 유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 예외 인정, 불인정, 교육 내용 순으로. 자, 먼저 교육 내용은 실제 초, 중, 등 교육 과정에 배치되어 있는 정식 교육 과정의 내용을 교육봉사 활동으로 선정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따가 해외 교육봉사활동 파트 영역도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해외 봉사활동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은 일반, 교육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뭐, 2학점짜리 해갖고 한 번에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래도 원을 받고 또 2를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호보완적으로 이렇게 같이, 배워가는 과정을 제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오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초, 중, 등 교육과정에 배치되어 있는 정식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육봉사활동으로 선정해라. 왜 다른 그 영역도 선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애매해요. 교육과정이라고 인정해주기 좀 애매한 게 발생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면 또 학생도 마음도 상하고, 그죠? 다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득이한 상황도 와버릴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런 경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그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국영수사가 우리 그 아동들이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과정이라면, 관련된 거라면, 그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간혹이 아니겠죠. 지난번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는 중등, 사범대학인데, 초등학교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 말에.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배우고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정식의 학교 현장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쵸? 중등이 맞아요. 이 학생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도 굉장히 협소해지고 굉장히 좀 좁아져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해야 돼요. 학교에서 중등,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만. 초기에는 이랬어요. 초기에는. 근데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못하는 것도 발생하고 너무 자기가 또좀 멀리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힘든 부분을 너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변경된 거예요. 조금 더초뭐그 대상 학생이라면 성인이거나 아니면 뭐 어린 완전 그 유아라든가 이런 이 대상이 아니라면 그죠? 그 어느 기간이라.
어느 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그죠? 이런 곳에서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확장성, 그죠? 여러분 선택을 이제 넓게 해준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런 폭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역시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뭐 여러분들 생각은 또 나름대로 또 있겠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각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기본으로 선정하지만 그 외의 교과 선동도 가능하다. 아까 설명 잠깐 했었던 부분이죠. 자, 교원 자격증에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게 내가 뭐예요? 영양교육 전공인데 수학을 해도 되나요? 뭐 이렇게 또 문의를 많이 해요. 그죠? 또 보편적으로는 이렇죠. 학교 현장에 교과 영역으로 없는 경우는 할수 없죠. 그죠? 아니면 그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교육 과정을 뭐 영양 교육과 관련된 과정을 본인이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만들어서 몇차뭐몇 주차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휴가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자, 교원 자격 본인이 국어면 수학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성 때문에 그래요. 전문성. 그렇죠? 왜 전문성이냐? 여러분들 아마 그 교직 수업이라든가 학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아마 알 거예요.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알죠? 우리 뭐 표면적 교육 과정도 있고 연교육 과정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잠재적 교육 과정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 잠재적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운영 중에 배우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국교예요. 그럼 뭐 기본적으로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초등학교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말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국어인데 수학, 영어, 그다음 또 뭐예요? 다른 교과목도 세 과목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구제능이 있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수업 준비해보면 알겠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그냥 전달만 해서는 안 되죠. 그 아동을 파악해서 좀뭐 이야기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재밌게 이제 구성을 뭐 재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 졸리지 않게, 소위. 하려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방법도 고안하고 그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의 전공이라면 뭐 대학에서도 배운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런데 기타 그 전공에서 그죠? 한 과목 정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과목도 좀 솔직히 그렇다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얘기 알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섣불리 이렇게 가르쳐줘갖고 걔들이 수학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영어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 자신의 어떤 준비 부족, 자신의 어떤 그죠? 가르치는 부족, 뭐 이것 등으로. 물론 여러분의 전공이라면 그냥 완전 날개 펴고 정말 화려하게, 재미있게, 다양하게 교육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애는 뭐예요? 이런 걸 굉장히 고려를 해야 돼요. 쉽게 쉽게 이제 교육을 그죠? 하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자, 예외이죠. 교육봉사활동 담당 교수 또는 운영교사에 확인된 내용.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그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포트폴리오 서식 중에 신청 계획서라고 있어요. 그 서식을 교육봉사활동 전에 저에게 보내줘야 돼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제가 이 기관이 맞는지, 적당한지, 대상 학생이 문제가 없는지, 교육 과정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 등등등을 제가 확인해줘요. 이상 없으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메일로 저에게 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그렇겠죠? 물론,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이제 받고, 했을 때는 그 신청 계획서를 저에게 별도로 보낼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내용을 할지 이미 알고 있고 배웠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또 굳이 뭐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신청 계획서를 제 메일로 보내주면 돼요. 이해하셨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불가합니다. 유치원 가능하다고 해서 어린이집도 그 연령대가 똑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린이집 불가해요. 이쪽은 우리가 그 법에 따라서. 그쵸? 유초, 중등 교육과정에 해당되지 않은 교육과정. 그리고 정식 교육과정 이외의 확인받지 않은 교육 내용을 실시한 경우. 예외 인정의 첫 번째 설명했던 부분과 관련 있죠. 자, 어린이집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한 경우. 그죠? 이것도 설명했죠? 법에 의해서. 기간 내 OT 내용 인적 불가.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학교 오리엔테이션 가능하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이든 지역아동센터든 가서 그쪽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고 뭐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서에 쓰는 거야. 이거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내 OT는 인정 불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대상 아동에게 실시하는 티칭, 교육, 교습법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식사, 청소, 정리 및 PPT 자료 준비 등 요거를 올리시면 안 돼요. 해외 교육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른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마련했던 자료라든가 이런 거 준비, PPT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만드는 과정으로 해서 확인서라든 그걸 넣었어요. 안 된다. 그죠? 직접적 교수활동과 관련된 내용만, 기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규교육기관, 비영리기관, 평생교육기관, 해외교육봉사. 순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유치원. 요거는 아까 전에 설명되었죠? 중등학교. 이건 당연한 거죠?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공공기관의 장애 인정은 비영리기관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학교면은 뭐 당연하게 초중등 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가능한 것이고 보통 학교에서보다 이 학교에 따른 어떤 이저 뭐야 이 법에서 이 죄송해요. 갑자기 말이 꼬이네. 이 초중등 교육법 보다는 공공기관의 장애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경우 아마 시장? 소속 그쪽에서 아마 관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박물관, 미술관 등 가능하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 제주대학교도 박물관 있나요? 없나요? 박물관이 있죠.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서, 인정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박물관이 대학에 소속되어 있죠. 그럼 대학에서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박물관에서는 안 된다. 그죠? 자, 먼저 이제 세 번째죠. 평생교육법 제31조 2항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가능합니다. 그 기간에 물어보면 다 이런 것들 나와요. 자, 해외교육 봉사활동입니다. 교원 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우리 여러분들 교원 양성기관이라 하면은 뭐예요? 여기서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원 양성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제주대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원 양성기관 사범대학 있잖아요. 양성기관이죠. 제주대학교가. 그래서 우리 제주대학교 교원 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입니다. 대학이나 교육청이 지정한, 얘네들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가 있어요. 이쪽 대학에서, 우리가 흔히 G2를 보면 대학에서 정하더라고요. 우리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이 있어요. 뭐 베트남도 있었던 것 같고 필리핀 요 쪽도 있고 그죠? 그쪽에 대학과 교류협력을 체결을 했고 그 대학이 지정한 중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초중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요 법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즉 사정교육학과와 협의 진행된 사업단, 그죠? 지추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문서를 협조를 하는지 아니면은 열람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연계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런 계획이 서 있는 회계 봉사 활동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자, 즉 해외교육 봉사 활동 가능합니다. 단 지금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해외 교육 봉사 활동과는 조금 방법적인 차원에서 틀려요. 그렇죠. 기존의 해외 교육 봉사 활동은 직접 가서 대면으로 얼굴 보면서 하는 그런 교육 봉사 활동이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해외 교육 봉사 활동에 대한 어떤 의의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취지가 좋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멈출 수는 없었다 이거죠. G2에서. 그래서 G2에서 아마 온라인으로 교육을 그 계획을 아마 짰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대학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여기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온라인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가능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보통 때는 가서 대면으로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상으로도 이제 가능한데, 근데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또. 이 교과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본래는 교과부에서 우리 대학에서 인정하는 교육봉사 활동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으로 이제 내려왔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 다시 이야기하지만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교과부에서 이거를 인정해줬어요. 그냥 대학에서 인정해 줄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케이스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해외 교육 봉사활동 하는 것도 지금은 가능하다. 그런데 다음 학기 때는 또 모른다는 거예요. 교과부에서 그 규정이 와야 가능해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에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연관 보면 1대1 또는 1대다 수업 및 학습. 즉 학습부 대상은 뭐 학습부지 하나, 특사 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수한 학생에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건 좀 우리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렇죠. 대부분 지화동센터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도 조금 학습부진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학생들과 아마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죠? 아동 멘토링 그리고 센터 자체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도 가능해요. 센터 자체. 물론 센터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교육 과정과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어디예요? 학교 교육 과정에 진로 교육이 있죠. 그러면 센터 자체 진로 교육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또 다른 어떤 학교 내에서 하는 어떤 교육 과정과 연관되어져야 센터 자체 교육 프로그램 활동 보조라든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요거는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거나 센터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학습 멘토링, 튜터링, 교사 보조, 도우미, 단순 수업 준비 보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PPT 준비라든가 아니면 뭐 자료 준비라든가 자료 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안 되죠. 직접적 교수 활동, 그죠? 여러분들이 보조라도 직접적 교수 활동, 그죠?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해야 가능하다. 자, 사전 협의된 GTU 해외 교육 봉사 활동 가능하다. 해외 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유초 중등 대상 해외 학교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참여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뒤에 뭐이 부분은 뒤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봉사 관련해서는 뒤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교육 봉사 활동 운영 지침을 보면 이학점인 경우 60시간 봉사 활동. 그죠?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을 했죠. 자, 1학점인 경우 30시간 봉사 활동. 그리고 30시간 또 채워야 돼요. 1, 2, 교육봉사활동 1, 2 이렇게. 그래서 총 60시간 2학점과 같이 그렇죠? 그렇게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잔여 시간은 유율이 안 돼요. 잔여 시간이 뭐냐?
여러분들 기간은 아마 알죠? 기간. 1학점인 경우 직전 학기 2개 학기까지 인정이 돼요. 약 1년이죠. 2학점인 경우는 직전 4개 학기. 약 2년이죠. 2년 기간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줘요. 근데 왜 잔여 시간 2월 안 돼요? 이렇게 설명, 저기,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해외 봉사활동 학생이 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학생 뭐 2월 하겠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넘어갔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그거 봤을 때 그랬어요. 교육봉사활동 2를 신청했는데, 잔여 시간이 예를 들어서 48시간을 했어요. 그죠? 물론 2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게 끝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교육봉사활동 1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가정. 1에서 48시간 했어요. 그럼 30시간만 본래 채우면 되죠. 채우면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30시간 하고 그 다음에 48시간 했다면 몇 시간이야? 18시간이 남은 건가요? 18시간은 다음으로 2월이 안 돼요. 한번 이제 우리가 확인 그쪽에서 받고 한 거는. 이해하셨나요? 그죠? 만약에 이제 그걸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면 30시간을 끊어요. 30시간을 끊고 그 인정 시간을 받고 그 나머지 다른 시간은 예를 들면 내가 교육봉사활동 9월 27일 날 완료했고 이때 30시간이 됐어요. 9월 27일 날. 그러면 나는 9월 28일인가 29일 날 나머지 그 잔여 시간을 그 이후에 했어요. 그럼 요거는 따로 떼어주세요라고 해서 뭐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죠? 근데 한번 이렇게 인정받은 요 시간을, 48시간을 또 해서 나는 잔여 시간을 다음 구버에서 받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시간을 인정 다 확인받은 한에서는. 그죠? 이해하셨죠? 요 부분. 2. 신청서 제출. 운영교육소 매일 승인로 진행이에요. 우리 교육봉사활동 교수계획서 보면, 교수계획서 그 붙임 파일 보면, 거기다가 edujju114골뱅이 한메일.net. 이렇게 해서 운영 메일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확인 받으면 돼요. 단, 오리엔테이션 수강을 했다면 후에 뭐 생략 가능하고, 원하면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요 오리엔테이션 요거는 본 오리엔테이션과는 다른 거예요. G2에서 학생들의 원활한 해외 봉사활동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 출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요거는 인정이 받기 어려워요. 이해하셨죠? 물론 본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면 그거는 인정이 가능해요. 이해하셨죠? 아까 팀의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였어요. 우리 대학에서 하는 오리엔테이션은 가능했었는데, 그죠? 다른 어떤 기관에서 자체 내에서 하는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G2에서 이제 하는 자체 이제 오리엔테이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기관도 안 돼요. 1일 교육봉사활동 최대 시간 6시간 이내에서 인정 가능하다. 하루 7시간 했다면 뭐예요? 1시간은 여러분들 아까 봉사활동 설명했죠. 정의할 때. 발런테리죠. 자발적 봉사활동 1시간 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다시 다음 시간에 1시간이 일을 할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일일 최대 6시간 이내니까. 네 번째, 오리엔테이션 참석 면대면 이외 중 1회 참석 매 학기 주목 첫주 목요일에서 토요일 중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뭐 요거는 이제 본래 했을 때본 오리엔테이션 때 그죠? 교육봉사 오리엔테이션 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는 관계없는 거. 그죠? 요 부분도, 밑에 것도 여러분들과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그 해외 교육봉사활동 다 마무리했을 때, 요 코칭 시간 있죠? 정식 코칭 시간. 11월 13일, 20일, 27일. 요때 한번 여러분들 다 작성 안 해도 돼요. 중간 작성한 것만이라도 가지고 와서 확인받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간혹 이제 가지고 와서 좀 수정하는 부분 뭐 이제 수정할 부분이 나온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죠? 그 학생은 어우 다행이다 하면서 나가요. 왜냐하면 다 도장까지 받고 뭐야 그 스프링 재본까지 다 하고 제출 딱 하고 멋지게 갔는데 내가 시험 기간에 다시 와야 된다 해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죠? 당황스럽고 화나겠어요. 그죠? 자,
다섯 번째, 교육봉사활동 포트폴리오 제출입니다. 수강신청을 한후 종강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종강일은 우리가 보통 그 마지막 시험, 기말 시험 본그 날까지를 종강일이라고 하죠. 자, 제출 장소는 교육학과 사무실, 사범대학 1호관 3층 교육학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주까지 제출을 가능하면 이제 해주셔야 돼요. 보강주까지, 전까지죠, 전까지 제출 권장. 아니면 코칭 한세 번째, 마지막 날한 11월 27일 때 제출할 수 있으면 그때 제출해도 너무 좋죠.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바쁜 여러분들 힘든 그 시험 기간 때 와서 이거 고치고 제출해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종강일까지니까. 그죠? 그런데 넉넉히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다면 내가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면 이제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고쳐가라 해요. 그죠?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지금 바쁜데요. 너무 바쁜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더 바쁘거든요. 지금 포트폴리오만 해도 몇백 개 지금 확인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내가 수업도 몇 개고,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이제 있는데, 저도 바빠요. 다 같이 바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바쁜 학생들은, 바쁜 걸 이제 예상하는 학생들은 미리 제출해주면, 그죠?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겠죠. 그죠? 자, 여섯 번째, 문의사항은 운영교수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면 돼요. 교수 계획서, 그 첨부 파일에 있어요. 첨부 파일에 있는 걸로 해야 돼요. 자, 평일 낮 시간 자신을 밝히고 문의 바랍니다. 자신을 밝히지 않고 막 문의만 하는 사람이, 다른 학교 학생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내가 전달 뭔가 추신이라든가 뭔가 더 알려줘야 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누군지를 밝히고 물어보는 게 예의죠. 에티켓이죠.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죠? 자, 지침입니다.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간 2019학년 1학기 적용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해외봉사활동 하는 거는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죠? 자, 추가적으로 아까 설명하긴 했지만 학점별 인정기간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학점은 60시간을 채우면 돼요. 이때 만약에 내가 이제 제출을 지금 못했어요. 미진에서 뭐한 시간을 모자라든 아니면 몇 시간을 모자라갖고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 학기 때 신청해도 되고 그 다음 학기 때 신청해도 돼요. 1학점 같은 경우에는 2개 직전 학기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2학점 같은 경우는 4개 학기 동안 시간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1학점인 경우 총 60시간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봉사활동 1과 교육봉사활동 2를 순차적으로 모두 수강신청을 하여 각각 30시간씩 총 2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수강신청 여러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다 이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저기 그 뭘로 나와요? 그 SU로 나올 거예요, 아마. SU. S는 success 통과. 그쵸? U는 낙제일 거예요. 낙제. 그쵸? 그게 아마 여러분 그 성적상인가요? 그거 이제 그렇게 이제 뜬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다음 학기 때 만약에 제출할 거다. 그 다음 학기 때 수강신청해서 제출하면 돼요. 그죠? 교육봉사활동 과목 이수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수강 신청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한 후에 기관 협의를 해야 돼요. 왜? 신청 우리 포트폴리오 계획서 중에 신청 계획서를 작성을 먼저 해야 되니까. 왜? 내 메일로 운영교육수 메일로 보내줘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 받아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그런 다음에 OT를 참여를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OT를 안 받고 시작하는 경우에요. 시작해도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반드시 저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왜? OT를 안 받았는데 틀릴 확률이 있잖아요. 교육봉사활동 두번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히 염두에 둬서. 그렇죠? 만약에 OT 전에 할 거라면, 그렇죠?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고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 메일 드리는 것도 보통 한 하루 정도, 늦은 뭐 이틀이긴 한데 하루 이틀 이내에 답메일을 보내줘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뭐야, 너무 오래 기다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확인 금방 받고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죠? 자, 그리고 OT 참여입니다. 정상적으로는 2번이죠. OT 참여. 그 다음에 신청 계획서 메일 확인. 저한테 1번과 같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략도 가능하다. 왜? 여러분, OT를 받아서 이제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굳이 또 받고 싶다면 보내시면 돼요. 자, 4번. 교육봉사활동 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봉사활동 보고서를 동시에 같이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교육봉사활동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돼요. 어디다? 교육학과 사무실에. 언제까지? 종강일까지. 그렇죠? 그러면 감옥이수, SU, S는 급제, U는 낙제와 같은 형식으로 부여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적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점수로 뜨진 않고 이와 같이. 페일 패스 같은 느낌이죠. 자, 교육봉사활동에 임하는 태도로 보면 존중과 수용. 당연하겠죠. 서로 존중해야 돼요. 학생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학생에게도 이제 그래도 뭐 장난도 가볍게 이렇게 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에는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조금 허황되고 좀 말이 좀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과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언니 오빠가 아니라 그렇죠? 선생님이라는 어떤 이런 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기간별로 좀 틀리긴 하지만 기간에서도 이제 선생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존중과 수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서로 긍정과 인정 뭐 연관되어 있죠. 자, 그리고 구면. 이거는 꼭 지켜줘. 아무리 이제 담배를 조금 이제 많이 이제 피는 학생이더라도 이때만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완전, 이런 냄새에 굉장히 좀 예민한 학생들도 있어요. 이거 무슨 냄새 하면서 이제 하면 또 목소리도 크게 내. 주변 논리 알려요. 그쵸?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이제, 가장 밀접하게 이제, 바로 옆에 이제, 가르쳐 주는 어떤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구명과 같은 이런 담배,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정한 용무. 단정한 용무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뭐. 그렇죠?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화려한 귀걸이라든가 너무 막 길고 하면, 애들이 여러분 가서 뭐 귀, 굉장히 성가시게 해요. 막 잡아당기고 막. 그런 애 확실히 있어요. 저 뭐야 뭐야 하면서 막 이제 웅성웅성웅성 거리고. 애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강해서 여러분들은 뭐, 선생님들,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보다 옆에 그 있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모델링이에요. 바로 배워요, 금방. 뭐옷 입는 거 아니면 뭐 하는 거뭐 여러 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만은 좀 단정하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전거래 금지. 돈 진짜 금지예요. 가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저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 없어요 해서 차비 꺼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담임선생님한테 확인 받고 담임선생님한테 얘기 좀 드려라고 해서 그쪽으로 권유하는 게 나아요. 만약에 담임선생님도 없고 아무도 뭐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한테 한번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인지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저기 뭐야, 지금 뭐 부득이한 것 같은데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야지 금전거래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무엇을 뭐 사고 애들이 너무 아깝고 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해서 뭐 먹을 걸 사와요. 그건 반드시 선생님한테 확인해 받아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지. 왜? 얘네들이 굉장히 소리 소문을 잘 전달해요. 얘뭐 사줬다 하면 다른 교육봉사 활동하는 선생님한테 우리는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굉장히 이제 막 알리면 막 애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몰려들기도 시작하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그 담당 선생님이 있으시죠. 문의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사진 찍는 거나 뭐 그런 것도 반드시 그래요. 사진 찍는 거나 그것도 두 명한테 확인 받아야 돼요. 일단 담임 선생님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 오케이 하면 그 해당 학생에게 그죠? 그리고 불편하지 않는 정도에서 사진 그죠?
자, 대상 정보 파악은 필수적이죠. 얘는 다음 것 같아요. 자, 특히 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 여러분 지금 현재 제주도나 아니면 국내에서 하는 교육봉사 활동이에요. 자, 사례는 이런 사례예요. 처음 본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안아있는 아이를 안았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 정말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는 바로 근육에 힘이 없어지는 군이 양증의 아동이었는데요. 군이 영양증 아이의 경우 근육이 약해서 잘못 앉거나 당길 경우 뼈가 부러지거나 쉽게 탈골될 수도 있다는 아이였던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죠. 아동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좋아하는 마음만 앞서 일어나는 일이었기에 봉사활동하기 전에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는 것이죠. 사전에 담당자에게 아동에 대한 주의할 점 이런 거 필히 물어봐야 돼요. 그죠? 해외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정보에 좀 취약할 수는 있겠죠. 자, 교육봉사활동 포트폴리오의 작성을 보면 이래요. 해외 교육봉사활동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드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자, 여기에 뭐가 적혀 있어요, 여기. 해외, 예를 들면 해외 교육봉사 활동인 경우만 서식 사용, 작성 시 안내글 삭제 이렇게 돼 있죠. 빨간 글로. 빨간 글은 여러분들 수정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해당되는 게 없으면 지워야 돼요. 삭제.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전부 다 안내글은 다 그래요. 이해하셨죠? 자, 어쨌든 이 봉사 기간 있죠. 이 봉사 기간에는 봉사 기간에는 여기는 지금 제주대학교 GTU 사업단이라고 적으면 안될것 같아요. 요거는 잠깐만요. 아, 이 부분은 그냥 GTU 사업단이라고 적으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주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맞을 거예요. 주관은 사범대 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요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전체 정식 OT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밑에 제주대학교 출석학기 있죠? 본인이 출석학기 예를 들면 2019학년도 2학기에 뭐 1학기에 오리엔테이션을 들은 게 있다. 라고 하면 그거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교육봉사활동 1, 2에 따라서 인정받는 그것도 틀리겠죠. 저 설명했던 그 안에 들면은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오리엔테이션 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 이 제주대학교 출석학기 요 밑에 2019년도 1 얘는 지워버리고 해당 없음 글만 해당 없음 그것만 놓고 요 우측 출석 시간 적는 부분엔 0시간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3시간을 했어요. 인정받았어. 그러면 우리 해외 봉사 활동을 한 실제 시간, 그 시간 위에 적을 거죠. 그러면 우측에 있는 시간에는 요 출석 시간과 실제 교육 봉사 활동한 시간을 합친 시간을 우측에 적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교과목 부분입니다. 이 교육 봉사 활동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0, 0. 그죠? 자, 이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숫자 0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교육봉사활동 1인 경우에는 1로. 그죠? 교육봉사활동 2인 경우에는 2로 적으면 돼요. 자, 이학점. 교육봉사활동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돼요. 0까지도 아예 삭제해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있죠? 여기에 뭐 적는 게 있었는데? 아, 요건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강반 번호죠, 이거 수강반 번호. 수강반 번호, 본인의 수강반 번호 확인해서 적으시면 돼요. 우측에 여기다가 학점 적고. 그죠? 1학점이면 1학점, 2학점이면 2학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담당 교수 있어요. 담당 교수는, 요 담당 교수는 지금, 뭐, 제 이름은 김종학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김대형 교수님으로 이렇게 적혀 있죠. 원래는 우리 실습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어마무시하죠? 한 200명 더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명이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김대형 교수님이라고 해서 평가교수, 책임교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요거를 전반적인 운영하는 이제 교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게 운영 교수예요. 그게 이제 바로 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제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그쵸? 책임 교수 이름으로 적으면 돼요. 뭐 신청서나 확인서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확인서는 아니구나. 신청서. 거기도 이제 적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김대영 교수님을 적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궁금한 점, 문의사항 이런 것들은 운영 교수인 저에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책임 교수님, 여러분 알 거예요. 학과장님은 보통 한 2년을 해요, 2년. 그죠? 근데 이제 2년이 지나면 다른 이제 분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마다 확인이 필요한 거죠. 신청하는 학기가 이제 달라진다면. 마찬가지로 저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만약에 교육봉사활동 원하는 학생이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이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요. 제가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교수계획서를 통해서 확인을 반드시 해라.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은 저 직전 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 한 내용이라도 제출 학기, 그죠? 제출 학기를 기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번은 신청 계획서죠. 오리엔테이션 전에 하는 경우는 이거 100% 작성을 해서 저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주셔도 되고,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자, 요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 요 부분 보세요. 뭐, 포트폴리오 지정된 대로 하면 돼요. 수강 신청 학기는 현재 학기라면 2020년 2학기, 2라고 적으면 되고. 자, 활동 시기입니다. 활동 시기. 요거는,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학부인 경우, 요렇게 적으시면 돼요. 학기로 적는 거는 교육대학원에 한해서. 그렇죠? 자, 지정 학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뭐 교환 양성 기관이라고 했죠. 제주도 학교가. 제주대학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외국대학, 뭐 교육청일 수도 있지만 보통 G2에서는 대학이더라고요. 그 대학이 지정한 초중등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 학교를 명을 여기 적으시면 돼요. 명. 그 다음에 이 안내글은 삭제. 이런 거. 그죠? 필리핀 후에시, 그 다음에 어떤 뭐 미들스쿨 뭐 아니면 하이스쿨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명을. 어떤 이름, 하이스쿨, 뭐, 미들스쿨, 뭐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자, 이 소재지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외 교육봉사활동 인정주관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정주관기관. 인정주관기관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대학, 외국 대학.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 그대로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해 보시고 이거 그대로 적어도 돼요. 이 대학이 아마 요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요 대학. 아, 인정기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해외 교육봉사활동 확인 주체기관이에요. 주체기관. 이 주체기관이라고 하면 GTU. 주체는 GTU. GTU는 주체기관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제목 이거 주소는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 그 밑에. 요게 맞는지 확인하세요, 일단. 이 명칭이 맞는지. 요렇게 그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담당자. 김관태 선생님이 담당자이신가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맞으시면 선생님 성함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 전화번호, 직통 전화번호 있죠? 그 부분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자, 기관 정보입니다. 기관 정보. 자, 기관 정보는 요래요. 요거 그대로 이렇게 적다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김관태 선생님이나 그 담당 선생님에게 확인해서, 그죠? 이 부분, 명확하게 이 부분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교육봉사활동 내용이에요. 야, 이렇게 주제가 있죠. 정해진 주제가. 이 정해진 주제 다 적어야 돼요. 이 내용, 싹싹싹. 그죠? 자, 요게 보면, 적혀 있는데, 여기 이름. 적죠? 만약에 뭐, 10명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한명 이름만 적고 왜 17명, 13명, 뭐 10명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얘네들이 저기 몇 학년인지 중1인지 고1인지 뭐 이런 그죠? 그레이드 1뭐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레이드 2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로 쳐서 얘네 나이가 몇 살인지 13세면 13세 그죠? 나이대가 좀 이제 조금 뭐 이제 있다면 뭐, 13세에서 15세 이런, 이와 같이. 자, 교육
뭐 이런 건 알겠죠. 교육 영역, 교과목 같은 경우에 국어 교육이라면 이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영어 표기도 같이 해주세요. 그죠? 국어 교육, Korean Language Education, 그렇죠? 이와 같이 이것만 교과목 동시 표기, 그죠? 한국어, 그 다음에 외국어. 주요 내용은 여러분 그냥 선택사항적으로 한국어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면 해외봉사 활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계속 혼재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데, 물론 이제 국어 교육 하나만 써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죠? 요 정도는 변기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거는 뭐예요? 교재명. 있고, 교재명 써주세요. 교재 사용했다면. 근데 이제 교재명은, 교재가 정해진 교재는 없고, 여러분들이 여러 자료에서 이제, 발췌했어요. 그러면 여러 자료, 어떤 자료에서 재구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그렇게. 그리고 1, 또는 1장, 뭐뭐뭐, 2장, 뭐뭐뭐,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이렇게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교육봉사활동 내용에 예를 들어서 교과목이 뭐 국어뿐만 아니라 뭐 영어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죠? 요 내용을 컨트롤 C 밑에 여기 이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여기다가 요와 같이 그대로 또 적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그러면 한 장에 다못 쓰지 않나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 교과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두 장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두 장으로, 다음 장으로. 그러면 이 앞장에는 1페이지 쪽수 적어야 돼요. 쪽수 1페이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장에는 2페이지. 이렇게 쪽수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제주대학의 교원 양성 기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아, 그 전에 이 부분 위에 적었던 거 요거 있죠, 요거. 요거 확인하면 같이 적으면 되겠죠. 해서 수락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요 부분만 쓰면 돼요. 그리고 요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요 부분 확인받으시면 돼요. 요 부분.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요 부분만 제가 주체로 해서 제가 수정을 해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직임 PD, GTO 사업단장님 직임 받아야 돼요. 이 부분.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요 일자는 자, 이와 같이 교육봉사활동 신청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이겠죠. 그죠? 실시 후에 적으면 안 돼요. 일자를 실시 전 일자로. 그죠? 담당 선생님 뭐 미팅한 날짜라든가 뭐 전화한 날짜라든가 뭐 있죠? 실시 전 일자를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자신의 이름, 서명. 요까지만 해서 완료. 이해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약서입니다. 서약서 간단하죠? 자, 빨간 글은 모든 거 전부 다 삭제하라고 했어요. 그쵸? 해당 사항 없으면 100%. 자, 그리고 뭐 이런 인적 사항은 여러분들 다 알겠죠? 다 적을 수 있겠죠? 자, 교육봉사 기관, 교육봉사활동 기관, 요거는 뭐 저기 뭐야 그 교류협력 체결한 기관 있죠? 대학, 그죠? 요거 그대로 적으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이거 근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교류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이 여기입니까? 라고 해서 맞으면 요거 그대로. 자, 소재지는 간단하게 뭐 필리핀 뭐 후에시 뭐 아닌 뭐 이런 있죠? 시 그런 걸 이제 적는 거예요. 자, 전화번호는 요거는 이제 주체가 어디예요? GTO죠. 그러면 그대로 GTO 요거 적고, 그다음 사업단 담당 선생님, 김관태 선생님은 김관태 선생님,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000 수정해야 되겠죠? 자, 교육봉사활동 내용 같은 경우는 그대로 뭐 여러분 아까 아침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와 같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죠? 간단하게. 자, 요거를 왜 서약서는 왜 적느냐 이거예요. 사회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왜? 왜안 돼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발런터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의무적으로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봉사로는 봉사활동으로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떤 양심,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날짜 역시 교육봉사활동 실시 당일 또는 실시 전 일자 기입을 하면 좋겠죠. 뭐 전에 아까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있죠? 그 일자. 적는 일자하고 동일해도 좋죠. 어쨌든 간에 요거는 실시 이전. 자, 확인서입니다.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서. 확인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원래 보통 포트폴리오 전부 다 그거는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우수 학생들 가리고 잘 썼는지 또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하는 용도 이것도 있지만 이 확인서만을 찢어서 저희 보관해요. 그리고 교과보든 아니면 여러 평가를 이제 받는 게이 확인서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확인서만 보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의 내용을 잘 썼어요. 근데 확인서에는 그냥 내용을 너무 없이 썼어요. 그러면 저희는 확인서만 봐서 이제 보관하고 이제 이거를 평가받고 이렇게 할 건데 이 부분도 그죠. 조금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설명, 이제 작성되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사진 첨부는 뭐 사진 첨부는 뭐 스캔 사진, 흑백 사진, 뭐 프린트해서 뭐 흑백 사진, 뭐 아니면 실제 사진 뭐다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최 기관이죠. 주최 기관이면 여기 누구예요? 김관태 선생이면 김관태 선생님. 꼭 사인, 도장 둘다 됩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 물어보시고 작성. 그죠? 자, 그리고 봉사 시간에, 요런 식으로, 24시간제로 작성해야 돼요. 24시간제. 그쵸? 24시간제, 뭐, 오후 몇시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고, 봉사 시간에, 09시부터 시작해서 11시, 11시까지 이제 했다라고 하면, 이 비고란, 이 밑에, 해당 시간을 적으면 돼요. 2시간 했죠? 그럼 2시간, 요렇게. 다른 회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다른 회기에서도, 그쵸? 시간 적고, 이런 식으로 24시간제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몇 시간 했는지 적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에 있죠, 내용. 요 내용에 보면, 요 내용. 뒷정리, 청소, 등록 업무, 행정 업무, 단순, 스텝으로 참여하는 거, 캠프, 이런 것들 안 됩니다. 보통 캠프 가면 무조건 거의 그 스텝으로 거의 활용해요. 그죠? 캠프는 지향. 자, PPT 수업 준비 등 요거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식사 시간을 피해요. 10시에서 15시까지 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본인은 밥안 먹고 이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학생도 그 지하동생도 보면은 식사 시간이 일부 정해져 있는데 걔도 밥안 먹고.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30시간이든 아니면 1시간이든 요 부분을 빼야 돼요. 아니면 뭐이 시간을 뭐 그쪽 기관 담당 선생님과 이거 나눠 갖고 뭐 조율하든가. 그죠? 자, 대상, 연령, 무엇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죠? 이해했죠? 예를 들면 뭐 1차시, 2차시로 이렇게 구분해서 2시간이니까 2차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으면 이제 시간의 흐름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시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적었냐면, 1차시 그렇게도 적지도 않았어요. 그냥 수학 덧셈과 뺄셈 해서 우측에 6시간을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때 어때요? 문제 있죠. 여러분들 덧셈 배우는 거몇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그 다음 주에 더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덧셈, 뺄셈만 그 시간대에 뭐 이어서 계속 그렇게 배우는 것도 좀 무리가 또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배우는, 애를 그 반 죽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같은 대상을 가지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시간을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뭐 명확하겠죠?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내용에는 잘 적었어요. 그 학생들이. 그런데 이쪽 확인서는 굉장히 간추리다 보니까 그런 이 시간을 고려하지 못한 작성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자, 요 부분은 총 누적 시간을 이제 적으시면 돼요. 요 그대로 밑으로 와서 합산해서 적으시면 돼요. 60시간, 60시간, 3시간, 30시간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 부분도 읽어보세요. 위와 같이 교육봉사 활동 사실을 확인합니다 해서 일자를 이렇게 적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9월 27일까지 했어요. 9월 27일까지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때 8월 한 27일, 8월 27일 날한 거예요. 8월 27일. 그럼 여기 8월 27일 날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요 것만 인정해주고 확인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학생이 소위 말하는 과라로 적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문제 돼요. 그러니까 11일, 11회기, 9월 27일까지 했다면 9월 27일 일자를 적던가 그 이후 일자를 적어라 이거예요, 이쪽은. 이해했죠? 그리고 우리가 대학에서 원래는 인정을 해주면 안 되는데 2020년 지금까지만 대학에서 인정해 줄수 있어요. 그게 어디다? 이 사범대학이에요. 사범대학에서 여러분들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이 직인을 찍어 주기로 사전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확인서는 나중에 요것만 요 확인서만 요것만 가져가서 요렇게 뭐 단체로 가서 이제 찍는 게 낫겠죠.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 건전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담당 선생님하고 있는 나눠 보세요. 그래서 사범대학장에 이 확인서 하나만 해서 가서 이 직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하셨죠? 사범대 학장입니다. 요게 GTU 아니에요. 요게 유일해요. 사범대 학장 직인을 받는 게 유일한 하나.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안 받았으면 해당 없음. 해당했으면 예를 들면 2019학년도 1학기만 적어요. 나머지 요거는 삭제. 그죠?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만 적고 나머지 요거는 삭제. 그죠? 여기다가 해당 없으면 0시간. 그죠? 해당 있으면 뭐 3시간 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부분 잊지 마세요. 직인 무조건, 그다음에 도장 무조건. 그죠? 내용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내용도 우리 저기 포트폴리오 서적 보면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서 여기는 명확하게 적어요. 만약에 여기 시간이라든가 여기 뭔가 틀렸어요. 검사할 때. 그러면 이거는 수정액으로 안 돼요. 왜? 이 직인, 공문이죠. 이 직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꼼꼼히 이거는 한몇 번이든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왜? 직인이 찍힌 문서이기 때문에 수정액으로 수정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이해하셨죠?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흐르는 관계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은 보고서죠. 보고서. 보고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보면서 확인하세요. 자, 이거 정해져 있죠?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요. 저기 1회기, 2회기, 3회기 작성할 때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이거. 이거는 뭐 그대로겠죠. 거의 학생들이 변하지 않는 이상. 과목도 변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겠죠. 그죠? 목표도 그대로일 거고 거의. 그죠? 뭐 그때그때 장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C V에서 그냥 갖다서 이 내용만 이제 기술하면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게 좀 모자라다 하면은 요거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시면은 그죠? 교재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략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을 본인이 더 추가해서 넣어도 돼요. 재구성해도 돼. 조금 더 추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완벽하겠죠. 그럼 뭐 우리, 뭐야, 해외봉사활동 학생, 사범대학장상이 그냥, 어? 이번에는 어떻게 한번 성공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죠? 어쨌든, 요렇게 재구성해서 이렇게 쓸수 있다. 추가로. 요 부분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용 구성을 해주면 완벽하다. 자,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요 사진. 사진 1레 이상은 자신이 직접 교수 활동을 하는 장면 첨부를 100% 해야 돼요. 그죠? 사진 뭐한 장도 가능하지만 갑자기 뭐한두장 정도 내면 뭐 사이즈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외에는 수업 현장에서 사용한 교재 및 자료 첨부 등뭐 가능해요. 어떤 사진을 좀 놓느냐? 얘를 하나, 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그죠?
이와 같이 여기에 놓으시면 된다. 자, 그리고 교육봉사활동 기간 담당자 이견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1회기, 2회기, 3회기 총 3번을 이제 받아야 돼요. 요 기간 담당자 이견. 요 이견을 작성할 때는 예 삭제. 그래서 요에 대한 내용만 여기다가 기입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1회기, 중간회기, 마지막 회기, 이 3회기가 아닌 경우에, 얘가 아닌 경우, 얘를 작성하지 않는 다른 회기에서는 배운 점, 느낀 점, 실행 다짐. 얘만 여기다가 놓고 얘는 삭제. 그리고 요 내용을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요 일자 있죠? 요때 일자가 예를 들면 뭐 9월 27일 날 했다. 9월 뭐 27일 날 했다 하면 여기다가 9월 27일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이상하겠죠? 왜 이상하냐? 여러분들 교육봉사 이거 오늘 했어요. 오늘 한 다음에 학교에 남았든 아니면 어디 남았든 교육봉사활동을 작성을 해서 보고서를 오늘 제출한 거야. 실제로 오늘 제출했으면 오늘 9월 27일 적어도 돼요. 근데 보통 오늘 제출하지 않죠. 그렇죠? 보통 이제 다음 회기. 다음 회기가 예를 들면 한 10월 3일 날 저기 이제 촬영을 한다 하면 여기 뭐 10월 3일 적으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죠? 자, 여기 기간 담당자는 뭐 관찰, 모니터링한 그 선생님을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관찰 평가할 수 있는 분. 그죠? 그 김관태 선생님께 여러분 여쭤보면 되겠죠? 잘 아실 거예요. 자, 교육봉사활동 최종 순찰 보고서. 요 부분 읽으면서 작성하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 전공과 맞는 교과목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전공과 다른 교과목을 한 경우에는 적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전공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도 어땠는지, 여러분 교과목과 전공과 관련해서 작성하면 좋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읽어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빨간색 안내글, 이런 것들은 쓸때 삭제. 이 부분. 이해하셨죠?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갖고, 30분 이내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교류협정 맺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느 다른 집단에서 이제 가면, 해외봉사 갔다 인정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아마 제 자체에서, 뭔가 외국 대학과 뭔가 교류협정을 맺어갖고 선발된, 계획에 의해서 선발된, 이런 학생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인증이 된다. 자, 그리고 교육봉사활동 프로젝트 계획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 계획서 하니까 요게 너무 힘들대요. 본인 것만 쓰는 것도 힘든데 기간 담당자 그것도 이제 쓰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대. 이거 지금 한 장이지만 한장 아니에요. 한 두세 장 돼요. 이걸 써오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힘들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없앴어요. 삭제. 포트폴리오 서식 보면 알겠지만 이 서식은 없을 거예요. 이 서식 그 대신해서 나온 게 요거예요, 요거. 근데 본래는 이 계획서도 작성하고 이 신청서도 둘다 작성했어요. 두개 다. 그런데 지금은 요건 아예 편하게 요거 없고 요걸 대신하는 게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겠죠. 명확하게. 최소한 요 부분은. 그래서 요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잘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신청서, 요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정이에요. 주체. 본 서식에는 이렇게 다 수정돼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식대로만 잘 확인해서 썼으면 돼요. GTO 기간 맞습니다. 사업단장님, 지금 찍으시면 돼요. 그대로. 이 부분은 문제 될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일자 적으시고, 그쵸? 이런 식으로. 이건 설명 다 됐죠? 자, 기존에 이제 해외봉사 활동을 했던 그 학생들 예시예요. 제가 원래는 이게 김유한 학생 건데,
좀 이제 신원 뭐 그런 거 차원에서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속이라든가 이런 건 지웠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학생이 좀 이제 우수해 봉사활동 한 학생 중에서는 그래도 좀 우수하게 써서 요걸 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죠? 어떤 정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다 삭제했어요. 참고로. 자, 이런 부분. 근데 이 부분들은 뭐 이렇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틀려요. 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하고, 이 학생은. 그래서 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틀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좀안 되어 있는 부분이 뭐예요? 차시별로 안돼 있죠. 가급적 차시별로 해야 시간 후의 흐름이라든가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그걸 좀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주요 대상 또 없어. 몇 글, 뭐를 뺐나 봐. 빼면 안 돼요. 기본권은 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추가, 뭐, 교재라든가 아니면 뭐, 수업 전략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한다면, 뭐, 추가해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삭제하는 건안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요거. 뭘 뺐어요? 영역, 교과목을 뺐나? 그죠? 어쨌든 요런 거다 들어가요.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 그 다음 나머지 영역을 요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그죠? 사진은 아까 설명됐고. 봉사활동 기간은 뭐 이거죠. 본래는 요거 봉사활동 1회기니까 아마 이견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원래는 삭제했었어야죠. 이러고. 요게 아마 그 이견인 것 같아요. 그죠? 작성하시면 돼요. 요거 설명했죠? 아, 요거는 여러분 아까 관찰자, 저기 뭐야, 여러분들 이제 관찰하고 이제 확인한 그분. 거를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요 분이 상황이 어렵다,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분 그 GTU 뭐 담당 선생님에게 의논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죠? 자, 이 얘기 보고서. 요 때는 뭐 이견이 아니었죠. 그러면 원래는 요거는 삭제죠. 요거. 요 부분 삭제. 요 부분만 제목으로 놓고 요의 내용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 이 학생이 좀 차시별로 또는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뭔가 썼으면 조금 더 정보를 썼으면 굉장히 우수한, 그죠? 제가 초청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이름을 제가 안 적, 뭐 했네요. 이 부분. 뭐, 우수한 학생을 추천하는 거니까, 그죠? 자, 교육봉사활동 신청 최종 성찰 보고서예요. 이 부분. 그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떤 전공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 그렇죠? 자, 요거 요 내용은 사례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력하지 마세요. 그죠? 이 부분은 제 자료는 다른 자료는 괜찮지만 요 유한 학생이 있는 자료는 여러분들 저기 출력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관련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트폴리오 안에 다 있으니까 그거 하나 참고, 그죠? 이거 보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죠? 자, 여러분들 뭐 이거 봉사활동 터전 및 섭외 방법 이런 거는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보통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많죠? 그리고 우리 교수계획사 하면 보면은 참고기간 리스트도 있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봉사활동이니까 이미 기간이 선정되어 있죠. 그렇게. 자, 이 부분 넘어갈게요.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1번 앞장 표지. 요게 제출 순서예요. 이거 링제본, 링제본. 링제본에서, 그죠? 링제본에서 제출. 자, 이와 같이 2번 계획서. 요런 순서대로 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요거는 프로그램에 자료가 있다면 마지막에 첨부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요거는 뭐 첨부 안 해도 되겠죠? 이 부분은. 자,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체육시설 또는 체육협회에서 교육활동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해요. 다만 요런 공공기관이장 인정한 비영리가 이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 대상이 맞아야 되고 양로원에서 가능한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인이 불가능하죠. 이건 안 돼요.
센터에서 갑작스럽게 영화 보러 가는 행사가 있을 때 교육봉사활동 기재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뭔가 교육 안에 내 관련된 영화라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청소나 식사지도 같은 경우 되나요? 안 되죠. 불인정. 방학 때 교육봉사활동 시작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까 처음에 기간 확인했죠? 인정, 기간. 자, 봉사활동하는 곳에 제가 하는 일, 뭐, 이거는 뭐, 여러분도 관계는 없겠지만, 불가능하죠. 이거 비리가 생길 수 있어요. 안 된다. 자, 수고비 목적으로 구별을 줘요. 뭔가, 일당을 줘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자, 교육봉사활동 기간을 여러 곳에 하셔도 됩니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기간 할수록 서류 제출하는 거라든가 쓰는 거는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두고 초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봉사활동 여러 곳일 때 포트폴리오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표지와 서약서만 한 장으로 앞에 제시. 그리고 구애 서류는 각 기관별 별도 작성하여 각각 포트폴리오 순서대로 제시. 응대본은 하나죠. 자,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중간 코칭을 받지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해요. OT 코칭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세 번이나. 근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한다? 그럼 좀 어려워요. 왜? 200명 이상이 넘는데 그 학생들 다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죠? 자, 제주시 시각장애인의 교육봉사활동 시행 공문을 요청하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학교만 가능해, 학교. 교육기관 간. 자, 시간. 꼭 지키자. 그죠? 그 학생들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죠? 애타게. 갑자기 안 온다 하면 어떻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러겠죠? 자, 4학년 졸업식이 전에 있어야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도 못 했겠죠? 그런데 그런 예상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죠? 졸업생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학기에 받지 말고 그 전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봉사활동 우수학장 포상 및 수상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제출하고 나면 성적 매기고 그 후에 이제 교육봉사활동 포트폴리오를 책임 교수님과 제가 이제 확인을 해서 우수자를 뽑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에게 사범대 학장상이 수여돼요. 물론 이제 상도 저기 선물도 줬으면 좋겠지만 선물은 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명예에 가까운 상 상장. 그죠? 상장이 이제 수여된다. 그죠? 그렇게. 이번에 뭐 해외 교육 봉사 활동 아무도 없는데 이번 포트폴 이렇게 OT도 잘 받고 해서 좀잘 쓰고 조금 이제 잘 써서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정말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정된다면 개별 연락을 해요. 만약 연락 없으면 뭐 떨어졌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우수 학생들, 이제 사범대 학생들은 요렇게 해요. 요렇게. 이제 비사대, 이제 비, 아, 사범대 아니구나.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구나. 요일이 발표 일자가 이제 나눠졌는데, 사범대 학생. 이렇게 됐네요. 3명. 원래 한명더 있는데 한 명이 안 왔어.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고 시상을 했어요. 그리고 관광, 국문, 원예, 사학과, 경영 이렇게 그죠? 이제 여러분들도 요쪽에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잘 써갖고 이렇게 이름을 나열했으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